구독, 좋아요는 빵 내기 큰 힘이 됩니다. 금값 식재료비 절약하는 냉장고 정리 수납용기 베스트 3 소개할게요. 첫 번째는 날렵하고 컴팩트하면서도 밀폐력 짱짱한 타파웨어 용기입니다. 저는 주로 냉동실 정리할 때 타파웨어 쓰는데요. 유연한 재질이라서 꽁꽁한 음식물도 꺼내기 쉬워요. 그리고 재료를 아주 신선하게 보관해 주는데요. 용기 바닥 모서리, 공기순환 에어홀이 차가운 온도에서도 공기가 잘 통하게 해주고 크기가 다양하고 날렵해 층층이 쌓기 쉬워서 냉동실 전용으로 쓰기 딱 좋아요. 물론 참외 보관용으로 냉장 용기도 쓰는데요. 컴팩트한 사이즈로 자리 공간 차지 적고 밀폐력 좋아서 효율성 좋은 냉장고 수납 용기로 딱 좋아요. 두 번째는 3중 공기 차단 원터치 3세대 진공 밀폐 용기 아유바큐이에요. 얼마 전 1등 홈쇼핑 완판 신화를 만들어낸 원터치 3세대 밀폐 용기로 최적의 신선도를 자랑하죠. 노브랜드에서 구입한 대량 초코과자, 여름철 눅눅해지기 쉬운 초코과자도 진공으로 뽀송뽀송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. 얼마나 진공이 잘 되는지 보려고 계속 재밌어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. 이렇게 반찬통으로 사용해도 좋고요. 밀폐 원터치 한번 쭉 해주면 이렇게 진공이 되니까 반찬을 아주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. 버섯 장조림인데요. 얼마나 맛있는지 밀폐 용기에 보관하니까 더 신선한 것 같아요. 이렇게 사이즈별로 키가 작은 레귤러 사이즈, 키가 큰 라지 사이즈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원터치로 눌러만 주면 진공 밀폐가 되니까 아주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서 정말 마음에 들어요. 이렇게 뚜껑을 열면 공기가 빠지는 소리가 들려서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. 특히 이거는 1.8L 팥통인데요. 파 보관하면 일주일이 되어도 이렇게 신선하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다양한 사이즈가 있고 쌓아서 올릴 수가 있어서 편하게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들고 다니기도 편해서 안정감 있게 움직일 수 있어서 좋아요. 얼마 전 파인애플 한 통을 샀는데 이거 그대로 잘라서 보관하면 되는데요. 아, 요거는 좀 작네? 이 큰 통에 보관을 하려고 합니다. 자른 파인애플을 뚜껑을 열고 옮겨주면 되는데요. 이렇게 보관하면 일주일 넘어도 새로 산 파인애플처럼 정말 맛있게, 단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. 뚜껑을 닫고 이렇게 실리콘을 눌러서 한번 원터치 해주면 진공 차단이 됩니다. 먹고 나서는 다시 한번 진공 차단해주고 빼면 되니까요. 아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. 색배임 적은 젖병 소재, 실리콘 소재로 김치 국물 묻어도 티가 안 나고 햇볕에 말리면 원상 복구된대요. 친환경 센 재질 소재로 내열성이 좋아서 열탕 소독 가능하고 식기세척기, 전자레인지, 냉장고, 냉동실 사용이 모두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. 세 번째는 색배임 제로 다양한 소형 사이즈 후뚜루 마뚜루 사용 가능한 유리용기 글라스락이에요. 눈으로 확인하기 쉬워 편리하고 양 적게 남은 반찬 보관에 최적화되어 있죠. 오래되면 실리콘이 낡고 관리 소홀하면 곰팡이도 생길 수 있지만 실리콘만 교체하면 새 것으로 사용 가능해서 가성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냉장고 수납용기입니다. 이렇게 쌓아두기도 편하고 올려두기도 좋아서 반찬 용기로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색배임이 있기 쉬운 반찬을 보관하거나 작은 야채들을 보관할 때 아주 편리한 것 같습니다. 밀폐도 비교적 잘 되는 편이라서 보관하기 편하고 사이즈도 작은 사이즈라 적게 먹는 요즘 식생활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쌓아 올려서 움직이기도 편하고요. 냉장고를 정리할 때 작은 반찬, 작은 식재료 보관하기 딱 좋습니다. 얼마 전 냉장고 정리하면서 다른 건 다 버리고 이렇게 세 종류만 알뜰하게 남겼어요. 두고두고 써도 후회 없는 냉장고 수납 용기로 이 세 가지 제품 추천합니다.